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금강산 타령으로 얼른 가십시다. 요거는 또 해오십시오. 요거는 54쪽. 54쪽. 금강산 타령. 네. 그래갖고 유튜브에 올려요. 풍류당에서 금강산. 그럼 올려. 그럽시다. 금강산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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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중중머리.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이쁘게들 하신다.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좋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이름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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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서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무뚝뚝하지가 않고요.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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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그 감각 좋아서 좋아서 거기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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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이에요.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고 무뚝뚝하고 그렇게 멋대가리 없지 않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경지가 좋아서 좋아 경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경치에가 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 팔분음표보다 저 조금 더 반박이 더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분명히 그 뒤에 거는 짧아야겠죠. 경치가 좋아서 시작 경치가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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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경이 듣냐 절경이 듣냐. 그렇죠. 자, 치가 깁니다. 아가 깁니다. 경이 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글자는 짧아야 되겠죠. 음가가 되게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시작.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자, 노래를 가뜬가뜬하게 가십니다.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시작.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들으셔요. 금강이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하시다 금강이 듣냐 그것도 그냥 야가 아니야. 야 하시다 야 한 박 저기 한 장단을 쭉 빼야 돼요. 야 하시다 야 좋습니다.
보물이 많다. 보물이 많아. 비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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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이 길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박자야. 비단이요. 시작.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굿, 굿.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구슬이니. 그래요. 구슬이니. 구슬이니. 좋습니다. 무릉도 언니 여길세. 이것도 한 박자 한 장단 중 뺍니다. 시작. 무릉도 언니 여길세. 갑니다. 그 뒤에는 아무래도 이 반은 두 번 쪼개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마점 저기 반절은 또 배우시기로 하고요. 금강산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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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자, 그런 것도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굿! 그렇게 이쁘게 하셔요.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듣냐. 아니고 다 좋았는데 뒤에 가서 망가졌어요.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이렇게 가야 돼요. 시작.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아니야, 다 드가 드가 두 박자입니다. 열하나 열둘이 드고 야하가 그 다음 막 첫 박에 나와야 되겠죠. 금강이 드. 자, 이도 그러니까 두 박자야지 되겠죠. 금강이 드냐. 시작. 금강이 드냐. 거기를 다시 배워봅니다.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아, 금강이 드냐. 시작. 좋아서 금강이 드냐.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이름이 아니 경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듣냐? 헤이.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이래 버리면 망해요. 경치가 좋아서 시작. 경치가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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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가 좋아서 시작.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금강이 시작. 금강이 드냐 금강이 드시다 금강이 드냐 오월이마다 비다니요 오월이마다 비다 자, 아, 여기가? 우가 한 박자 반이니까 그냥 우에 또 부점이 있어요. 그러면 리가 짧지요. 보물이마다 시작. 보물이마다 비단이요. 비단이. 자, 아니야. 단은 짧아요. 비단이. 이가, 이가 길어요. 시작. 비단이요. 그렇죠. 다시 시작.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골 두 박자 골 두 박자입니다. 골짜기마다 시작.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다는 짧아야 돼요. 다 같이 없습니다. 다 안 해도 될 정도로 짧아야 됩니다. 골짜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헤이.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좋아요. 구릉도원이 여길세 두 박자씩이에요. 각 두 박입니다. 닐, 닐, 닐 강으로 다 때려주세요.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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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시작. 닐, 닐, 우리 닐, 닐, 우리 그렇죠.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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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짧죠? 딜리 할 때 리가 깁니다. 저기 한 박자 반이고 그 루는 짧아요. 딜리 루리 딜리 루리 딜리 루리 루리 딜리 루리 딜리 루리 딜리 루리 잠든 소나무 잠든 소나무 어깨춤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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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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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깨 춤추. 깨, 깨는 어하고 깨하고 무려. 무려. 저기 6도 차이 나요. 6도 차니까 저기 뭐야 쭉 떨어뜨려야 돼요. 어깨춤 어깨 깨가 너무 높다니까 어깨춤 시다 어깨춤 그렇죠. 6도면 엄청난 차이에요. 어깨춤 추고 시다 어깨춤 추고 목신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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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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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까치 가 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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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미리 내려버리면 뒤에 아. 내릴 것이 뭐 있겠어요. 까치가 까치가 치가 치가 그래야 뭔가 내려올 게 있지. 까치가 이래버리면은 뒤에 내려갈 것이 없지. 왜 미리 내려가냐고. 그러면 서서히 선을 그으면서 이쁘게 내려갈 것을 미리 내려가 버리면 그 식임을 할 수 없잖아. 공간이 있어야 저기 식임을 할 거 다녀. 까치가 시다 까치가 노래 건네 노래 건네 그렇게 하십시다. 다 다시 또 갈게요. 금강산 시다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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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시다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금강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어메나 목구성 좋은 소리 난다.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지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시다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자 금강이 올라가면 안 돼요.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시다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비단이요 오늘이마다 비단이요 이요 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 언니 여길세 Thank you.
꽃 깎는 소나무 어깨 춤추고 자 잠든 소나무 각 1박인데 무자만 저기 뭐야 두 박자예요. 잠든 소나무 어깨 춤추고 시작. 잠든 소나무 어깨 춤추고 어깨 춤 어깨 춤 푹 떨어져야 돼. 6도면 상당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깨 춤 어깨 춤 시작. 어깨 춤 그렇죠. 어깨 춤 추고 어깨 춤 추고 잠든 소나무 어깨 춤 추고 잠든 소나무 어깨 춤 추고 복신까치가 노래 건네 복신까치가 노래 건네 복신까치가 노래 건네 시작 복신까치가 노래 건네 노래 건네 7-8박의 노래 각 1박으로 나와줘야 돼요. 노래 건네시다 노래 건네 이렇게 그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요거를 배우고서 요거를 누적으로 해가 마일리지를 쌓겠습니다. 그 뒤에 또 가겠습니다.